꺾어 마셨더니 날개를 꺾어버린다고. 그라스에다 소주 세네. 괴로워야죠 이거. 등걸 겁에 딱 두둥. 격한 공감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어머. 회식을 찢어보아요. 여러분 좋은 아침. 뭐가 많이 나왔어. 정말 새벽에 제 모습 같네요. 치열 선배는 어제 어떻게 집 갔는지 기억나세요?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우리 왜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어제 근손실 온다고 두 방울 마셨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빠진 것 같아. 전 너무 힘들어서 꺾어 마셨더니 예나 피디님이 날개를 꺾어버린다고. 교수님 왜 이렇게 많이 마신 거예요? 어제 일 마무리하느라 3분 늦었는데 피디님이 후레자 3배로 그냥 그라스에다 소주 세. 우리 교수님이 후레자 3배를 당한다니 정말 무서운 피디님이에요. 저희 교수님 그 회식이 있었으면 미리 좀 알려주시지 너무해요. 나도 퇴근하기 직전에 알았다고요. 오랜만에 기린 오빠랑 뮤지컬 보려고 했는데 나 또 헤어지면 딩들 회식 때문이야. 여러분 상큼한 아침. 이승윤아 아침이에요. 오늘도 녹화 시작해볼게요. 파이팅. 우린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왜 혼자 저렇게 멀쩡한 거지? 체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이슬만 먹고 살아서 이슬예나였나? 처음처럼 같은데? 점차 일상 회복이 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회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유일하게 좋았던 게 회식 사라진 거였는데. 그니까요. 최악의 회식을 경험했던 딩대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제일 먼저 회식비 엠빵을 경험한 딩대생. 말도 안 돼. 누가 회식비를 엠빵해요. 회식 자리에서 졸았더니 포크로 허벅지를 찌른 상사도 있대요. 진짜로? 네. 그리고 또 신입사원이 회식 메뉴를 소고기집 골랐다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비싼 거 고르니까 좋냐고 윽박 찌른 상사도 있었대요. 들어가서 들어가 놓고. 그러니까요. 고르라고 해놓고. 점심 메뉴로 먹을 것 같은 그 김치찌개집 같은 데를 회식 장소로 고집하는 상사 때문에 힘들다는 사연도 있었어요. 저희 텐트에 엔터는 회식 때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게 해줍니다. 회식 메뉴로 뭐 국밥 드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저희 회사 근처에 무한 리필집 있습니다. 그거 표정 그렇게 갈릴 게 아니, 진짜 맛있어요. 또 닭발, 닭똥집처럼 이렇게 호불호 많이 갈리는 음식을 메뉴로 정해서 회식하는 게 고통스럽다는 사연도 많았어요. 닭똥집이야? 네. 생각만 해도 싫어. 여기 건드리지 마세요. 왜 그래? 나 너의 똥꼬 명예 소방관인데. 그렇다면 지혜 선배만 허락해 주겠어요. 둘이 그만해. 그럼 치열 선배는 어떤 메뉴가 회식으로 제일 좋아요? 저는 고기. 고기. 그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그래놓고 본인은 닭가슴살 꺼내서 처먹고 있겠지. 어떻게 하지? 많이 먹어. 지겨워. 술도 안 먹으면서. 술 안 먹어서. 근데 저희 동생들도 안 먹어요. 치열 선배 매니저님 저번에 그 홍대 가로등 밑에 쓰러져 있는 거 봤어요. 거하게 취해 계시던데요. 황치열이 하면서. 우리 벙철 조교는 어떤 메뉴가 제일 좋아요? 저는 사실 메뉴보다는 누구랑 같이 회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세요. 딩대생들이 보내준 베스트 메뉴는 의외로 뷔페였어요. 이 시간 제한도 있고 얘기가 지루해진다 싶으면 음식담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얘기하려 그러면 얘기 듣기 싫으면 이제 음식 좀 구울게요. 좋다. 근데 뭐 사실 메뉴도 메뉴인데 회식이라고 하면은 뭐니 해도 술이 문제입니다. 마시기 싫어도 진짜 억지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피하는 혹시 노하우가 있나요? 그럴 때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심부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심부름이요? 자리에 가만히 안 있고 그 부장님 제가 물 좀 떠오겠습니다. 또 오면은 부장님 제가 밑반찬 좀 떠오겠습니다. 다시 와서 부장님 제가 저기 설거지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재생이 보내준 팁인데요. 다 같이 건배하고 술을 물잔에다 버린 다음에 그 물잔이 꽉 차면 쌈장 같은 음식물 같은 걸 컵에 딱 흘린 다음에 여기 물컵 좀 바꿔주세요 하고 쇠물컵으로 바꾼다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제 술 마시는 분들 이렇게 텐션 비슷하게 따라만 가도 강요를 안 하거든요. 그쵸. 근데 둘이 들어서
전방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더 이 방법을 좀 응용하려면은 네. 진짜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한 시간에 한 번씩 자기 귓방맹이를 때려주면은 얼굴이 점점 빨개지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술 안 먹여요. 괜찮다. 그 교수님 저 볼처럼 옛날 맹구 선배처럼 하늘에서 네. 좋았어 방금. 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눈이 와. 그런 방법은 지열 선배처럼 MBTI가 2인 사람들이 할 수 있죠. 저 같은 I인 부엉이는 그 텐션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I인 딩대생들을 위한 매직 센텐스를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매직 센텐스. 네. 아이 술 안 마시고 싶으면 미리 빌드업을 해놔야 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6개월 동안 한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라식을 해서 술 마시면 눈알에 구멍이 난다거나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또 회식하면 싫은 것 중 하나가 노래방이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특히 신입사원한테 노래방은 고역이잖아요. 아, 그렇죠. 회식할 때는 노래방이 필수 아닌가요? 부른 노래가 아이. 없으면요. 부를 리가 없다면 황철의 왜 이제 왔어요. 아니 선배님 넌 이별을 탓하고 있는지. 아니 언제까지 부를 거예요. 저희가 홍보 다 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야. 아니 그러면 회식 때 부르기 만만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힘 덜 들이고 분위기 띄울 때는 트로트가 최고 아닐까요? 아 그쵸. 뭐 좌우가 땡벌 뭐 어머나 뭐 무조건 한잔해 뭐 이것들만 불러도 막 게임포. 아 그쵸. 그럼 치열 선배 분위기 업 되는 트로트 한 곡 뽑아주세요. 야, 렛츠고. 자 땡벌. 회식 싫어한다 그랬는데 아 너무 신나네. 아 그쵸 아. 근데 앞 사람들이 다 트로트를 해서 계속 트로트를 이어가기 어렵다 싶으면 댄스곡도 좋거든요. 아 그쵸. 여기서 제 18번을 공개할게요. 공개 안 하셔도 되는데요 교수님. 댄스곡 하려면은 탬버리 필수거든요. 얼마나 신났는지 옆방에서도 들어가서 춤추고 나갔어요. 방송반 지금 회식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어? 저기 여러분들 저희도 하기 싫은데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괴로워요 저희도. 근데 우리 벙철족에도 한 곡 뽑아야지. 그럼요. 저 진짜 못하는데 그럼 저 조금만 해볼게요. 아 그래요. 자신감을 가져요. 아니라서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분위기 좋은데요? 다행이다. 아로라 정도면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막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구독! 오늘 주제가 회식을 찢어보아요인데 찢어가 제대로 놀아보자인 줄 알고 서운했죠? 그쵸. 사실 저희가 준비한 뜻은 올드한 회식 문화 갈기갈기 찢어버리자였거든요. 이상한 회식 문화 잡힌 회사들 참 많잖아요. 많죠. 구린 회식 찢는 방법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토대로 만든 회식 10계명입니다. 두둠! 10계명! 우선 첫 번째, 회식 일정 공지 최소 일주일 전에 하고 회식 종료 시간도 확실하게 공지해라! 공지해라! 우리 매니저는 왜 하는 거야? 어지간히 실라구네요. 안 되면 돼 있었어! 왜 한 거야? 두 번째,
회식도 업무니까 업무 시간에 회식을 진행해라. 진행해라. 업무 시간 남겨서 회식하면 추가 수당을 주시던지. 네 번째, 술 늦게까지 먹을 거면 대리비나 택시비를 챙겨달라. 챙겨달라. 남양주 사는데 꼴랑 택시비 만 원 지어주지 말고 시원하게 5만 원. 남양주에서 만 원 주는 경우는 남양주에서 마시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차 같이 타라고 좀 하지 마요. 갈 때는 따로 가자고 제발. 불편해 불편해. 난 같이 타고 안 돼. 보태야, 김치에서 매니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 앞서 저기 매니저 있다. 격한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머. 일곱 번째. 직급에 장자 붙은 사람은 법카 던지고 빠져라! 빠져라! 듣고 계십니까?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부장, 팀장, 차장, 과장, 실장, 일장, 이장, 삼장 다 빠지세요! 아니, 그럼 그렇게 다 빠지면 회식은 누가 가요? 사원들끼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찍혀봐야 대리까지예요. 그러면 교수는 껴도 돼요? 직급에 숫자가 붙은 분들도 빠지세요. 어? 교수, 가수. 나 당기자. 나 아티스트인데. 나도 코끼리인데. 코끼리는. 우리 가도 된다. 가도 된다. 아싸. 크참.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지금 말한 회식 쉽게며 1번부터 9번까지 싹 다 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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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캡처 타임 드릴게요. 저장하세요. 지금 이 10개명을 캡처해서 그 블라 버식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저장. 쓰는 거. 그거랑 각자 회사 익명 게시판에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아 좋다 좋다. 괜찮다. 네네네. 이렇게 막 준비하는 척 하면서 흘렸네. 페이지를 쳐. 회사 영상 담당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드세요. 네. 좋다. 그리고 각자 인스타 페북 다 올리고 깨똑 배경화면에도 해놓으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걸 보고 있는 부자 등대생들은 버스, 지하철 광고랑 강남역 5개 광고로 10개명을 거세요. 이 10개명이 널리 널리 퍼져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식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돈을 쓰세요. 돈을. 찢어.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피하기 힘든 회식에 대해 얘기해봤어요. 밤늦게 다 같이 꽐라돼서 집에 들어가는 회식은 이제 그만! 만약 진짜 술이 필요하면 클래식한 119 원칙 있잖아요. 119 원칙!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저장! 아침 9시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회식 갑시다. 가자! 자! 우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음주 강요, 2차 강요, 극혐 회식 그만해. 브런치의 문화생활 선진 회식 칭찬해. 딘대 회식 10개명을 머릿속에 주입해. 낡은 회식 찢어보아요. 찢어! 낡은 회식 찢어! 찢어! 안녕! 안녕! Oh. 이거 마시면 회식 끝내는 거다. 안 마시면? 2차, 3차 가는 거지. 죽을 때까지. 벽체조그 회식을 끝냈어! 끝났어! 집 가자! 갈 수 있다!